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표고버섯과 참치를 가지고 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양파를 잘게 썰고 당근도 썰어줍니다. 그리고 대파를 썰고 표고버섯을 썰어줍니다. 참치는 체에 받쳐 숟가락으로 눌러 기름을 제거하고 볼에 표고버섯과 당근을 넣고 양파와 대파와 참치를 넣고 모든 재료를 섞어줍니다. 이제 계란을 넣고 다진 마늘, 소금, 후추를 넣고 섞어줍니다. 계란 한 개를 더 넣고 섞고 튀김 가루를 넣고 섞어줍니다. 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예열이 됐는지 손을 올려 확인합니다. 이제 반죽을 숟가락으로 떠서 올리고 노릇노릇 익은 것은 뒤집어주고 다 익은 것은 꺼내줍니다. 오늘은 돼지고기 야채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볼에 고기를 넣고 소금과 후추를 넣고 조물조물 섞어줍니다. 양파를 잘게 썰고 당근을 썰어줍니다. 그리고 파를 썰고 키친타월로 두부의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두부를 비닐팩에 넣어 으깨주고 고기에 두부와 야채를 다 넣고 이제 소금과 다진 마늘을 넣고 후추와 계란과 튀김가루를 넣고 참기름을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넣고 중약불로 가열하고 반죽을 숟가락으로 넣어줍니다. 가장자리가 살짝 익으면 뒤집고 익은 전은 꺼내줍니다. 전을 크게 만들어주고 가장자리가 살짝 익으면 뒤집어줍니다. 전이 노릇노릇하게 익으면 불을 끕니다. 접시에 예쁘게 담아봅니다. 오늘은 연근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연근을 넣고 물을 넣고 소금 후추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센 불로 15분 끓이고 불을 끄고 연근을 건져내고 잠시 식혀줍니다. 말린 비트에 물을 넣고 1시간 담그고 부침가루, 카레가루, 소금을 넣고 물을 넣고 섞고 부침가루, 녹차물을 넣고 섞고 부침가루, 비트물을 넣고 섞고 비닐팩에 연근을 넣고 전분가루를 넣고 비닐팩을 흔들어 전분가루가 묻히게 합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연근에 반죽을 무쳐 팬에 올려줍니다. 이제 연근전을 뒤집고 꺼내줍니다. 연근 반죽을 무쳐 한 번 더 올려주고 뒤집고 연근전을 꺼내줍니다. 연근전 완성!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 구독해주시면 감사합니다!